어깨를 꾹 누르시고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지그시 누릅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로요. 꽉 누른 상태에서 손은 바닥에 내리시고요. 옆에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크게, 예, 팔에 힘은 풉니다. 오, 손끝을 이용해서 크게 돌려줍니다. 자, 여기저기 꾹꾹 눌러보세요. 자, 반대도 한번 돌려볼까요? 어깨를 부드럽게 원으로 돌려줍니다. 누르시면서 으악! 이런 소리가 날 정도까지 하시면 너무 강한, 예,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예. 몇 번 하시면서 그 강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도 한번 봐드릴까요? 오른손으로, 자, 손바닥 두툼한 대로요. 가슴 앞부터 눌러서, 예, 원을 그립니다. 도와드릴게요. 자, 꾹꾹 눌러서 어깨까지요. 예, 또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시작하실 때요. 꽉 눌러보세요. 그래서 뼈가 만져지는 정도에서 그 강도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엄지손을 이용해서요. 늑골뼈 사이사이를 등 뒤에서 앞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아프시진 않나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은데요.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신데 그래도 괜찮다 하시면 피로하지 않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관리를 아주 건강하게 잘 관리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어, 그러면 저처럼 네.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네. 조금 통증은 아니지만 네. 조금 그 아, 좀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네. 제가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뭘 좀 받은 건가요? 오래된 긴장 상태요. 아, 긴장 상태. 네, 늘 집중해서 그냥. 열심히 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제가 탈입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집중하고 이게 탈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자, 네. 오늘 동작 해보셨는데 뭐 궁금한 점 있습니까 더? 네, 저는요.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손발이 차는 얘기를 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반가운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요. 손이 차니까. 네네. 그래서 이럴 때 몸통을 저렇게 자극하면 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손발도 네.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 아, 네.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손발이 찬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손발만 따뜻하게 한다고 해도 금방 또 제자리로 냉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단전 배 아래쪽에서 불을 떼서 온몸에 열을 확 돌려주는 느낌으로요. 지금처럼 손을 자극해서 어깨에서부터 복부까지 쭉 눌러주신다면 네.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손을 좀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네. 하니까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을 네,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동작을 잘 따라서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동작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네, 혈액순환 장애에 도움이 되는 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다음 동작은 뭐를 배워야 되나요? 지그시 눌러서 풀었으니까요. 네. 이제 막 신나게 흔들어서 좀 털어낼까 해요. 앉아서 어떻게? 그래서 등을 대고 누워서요. 아, 누워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함께 하실까요? 네. 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보세요. 네. 자, 그리고 흔듭니다. 신나게 흔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네. 어리광 부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안 돼, 싫어. 막 이럴 때. 모양은 비슷한데요. 네. 버둥버둥 거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발끝에서부터 손끝까지 다 흔들리게 네. 고관절, 무릎, 발목을 흔들어줘야 돼요. 아, 이거는 저 힘을 다 빼야 되는 겁니까? 네. 팔꿈치와 무릎이 펴진 정도로만 힘을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다 힘을 빼고요. 네. 힘차게. 열이 날 정도로, 땀이 날 정도로 흔드는 거예요. 근데 긴장을 푸는 이유는 뭐예요? 긴장을 풀어야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요. 그만하셔도 네. 됩니다. 아. 툭 떨구는데요. 자, 아, 떨궈서. 예, 잠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마지막 동작을 한번 보세요.
막 신나게 털고 끝까지 터는데요. 그러다 너무 지친다 그러면 이렇게 얌전히 내려올 때 긴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푹신한 데서요. 이렇게 툭.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요. 네, 거실에서 맨바닥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가벼운 이불을 깔아놓고. 네. 막, 근데 이럴 때 제가 좀 궁금한 게 등이나 엉덩이가 완전히 밀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중요한데요. 네. 등이 조금 긴장돼서 엉덩이가 뜬다 하시면은 네. 밑에다 쿠션을 좀 받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은 완전히 밀착을 시키고 네. 다리와 팔은 들어서 네. 긴장을 풀고 네. 막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그죠. 근데 이 동작이 네. 어떻게 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나요? 아주 직접적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네. 무병 장수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도 전해져요. 네. 병이 막혔을 때 이렇게 흔들면 툭툭툭툭 내려가잖아요. 네네네. 우리 몸에 음식물이나 기혈순환이 안 돼서 막힌 데를 흔들어서 이렇게 스스로가 풀어내는 거예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이 동작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닥에 잘 밀착만 시키고 몸을 네. 그러니까 등과 엉덩이를 잘 밀착시키고 팔과 다리를 들어서 긴장을 빼고 손목과 팔목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주는데 네 어떻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흔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박사님은 네. 안 흔들리는 분들 좀 찾아서 도와드릴까요?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보세요. 팔다리를 천장으로 들어서 무릎을 펴보세요. 그리고 팔도 펴시고요. 자 그리고 흔듭니다. 주의하실 점은 발목 손목이 약한 분들은 가볍게 흔드시고요. 자 발가락 끝이 흔들 정도로 흔드셔야 되는데요. 어머니 약간 그 발목에 힘을 좀